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기 대신 완주를 선택한 마라토너 하이븐 응게티치입니다. 2015년 2월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하이븐 응게티치. 37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탈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가 그녀를 살폈고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은 불가라는 판단하에 휠체어에 앉을 것을 권했죠. 그러나 그녀는 휠체어가 아닌 무릎으로 남은 거리를 기어가기 시작, 포기 대신 완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휠체어를 다시 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의 동행하에 무릎 마라톤을 시작했고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해 아름다운 완주를 했죠. 완주 기록은 3시간 04분 02초, 불과 3초 차이로 3위에 머물렀지만 관중들은 그녀에게 이리 못지않은 축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 응게티치는 그제서야 한박 웃음을 지으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영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자의 몸으로 대단하다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감사로 마무리를 한 그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죠. 우리의 삶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인간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희망이라곤 가져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공은 수백, 수천, 수만의 실패로 만들어지고 때론 1등보다 더 값진 꼴찌도 존재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한 응게티치처럼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나는 지난 17년 동안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두 번 완주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한반도 횡단 308km 대회 중 220km 지점에서 생각지 못한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포기. 2016년 대한민국 종단 537km 대회 중 156km 지점에서 염려했던 오른쪽 발목의 부상으로 완주하지 못한 쓰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횡단 대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회, 대한민국 종단 대회는 2년에 한 번 있는 대회로 1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시간 쪼개며 절제에 절제를 더해가며 준비한 대회인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오랫동안 편치 않았지만 한반도 횡단은 2015년 재도전으로 완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종단대회에서 실패한 원인은 537km나 되는 장거리를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다는 이유로 마음에 자신감이 넘쳐 초반 100km를 너무 빨리 뛰었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삼수는 없다. 재수해서
끝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발목에 힘을 기르고 폐활량과 지구력을 키우는데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정해졌으니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또 다른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 등 건너야 할 강과 넘어야 할 산 같은 장애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꼭 1등이 아니라 완주를 위해 햇볕이 따가워 숨이 막혀도, 사나운 바람 불어 앞을 가려도,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도, 눈이 내려 길이 막혀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잃지 않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포기 대신 완주를 선택한 마라토너 하이븐 응게티치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감사로 마무리를 한 마라토너 하이븐 응게티치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